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예전에 작년 초에 나왔던 게임이죠. 그때 잠깐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얼리 액세스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많아서 하다가 못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할까 합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얼리 액세스예요. 하지만 버전업이 많이 돼서 지금 최신 버전은 1.58 버전입니다. 그리고 1.58 버전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도적이랑 산적들이 많이 나와서 게임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렉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1.57 버전으로 깔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새로운 캠페인으로 해야겠죠? 캐릭터 문화권, 캐릭터의 문화권을 선택하십시오. 블란디아, 전투에서 병사들이 얻는 경험치가 증가합니다. 서론에서 이동 감소 효과가 완화됩니다. 20% 건설 속도가 20% 증가합니다. 거래에서 더 이득을 많이 봅니다. 쿠자이트는 캠페인 맵에서 기병의 속도가 10% 증가합니다. 그리고 숲에서 부대 이동을 할 때 감속 효과가 10% 완화됩니다. 오, 이동도 되게 좋아 보이고 이것도 초반에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거래 이익도. 근데 뭐 이번에는 이것도 좋아 보이네. 이게 제일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사람들이 블란디아를 제일 많이 할 것 같네요. 저는 배경을 보고 정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난다면은, 내가 이 세계에서 태어난다면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싶네요. 아름다운 하얀 땅 스터지아, 스카이림 같은 곳이네요. 스터지아로 하죠. 여기서는 이동속도 감소 효과가 20% 완화된다고 합니다. 캐릭터는 제일 크고 목소리는 제일 굵직하게 말해봐. 와, 이게 뭐야. 목소리는 제일 굵게, 키는 제일 크게. 좋아요. 얼굴에 낙서를 잔뜩 해놨네요. 되게 뭔가 거인 같은 얼굴 상이네요. 바코드 찍힌 송이버섯. 여기 보니까 좀 비어있는데? 불쌍하구만. 근데 역시 미친머리는 이거밖에 없네요. 다른 건 좀 되게 정상입니다. 저는 송이버섯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집안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귀족은 선택이 안되고 귀족의 동료, 그리고 도시상인, 자영농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귀족의 동료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령의 종사로 동지였습니다. 양손무기 올려주네요. 제가 양손무기 최종 퍽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저번에 못 찍었기 때문에 양손무기 쪽으로 이번에 가죠. 저번에 못 찍은 거 이번에 이뤄야죠. 양손무기 갑니다. 귀족의 동료. 항한 완력. 양손무기. 그리고 대장간 양손무기. 보병은 방패 쓸 것 같은데. 보자. 포람. 펄, 포람, 한손무기. 아, 양손이 없네요. 굳이 하자면 저는 활이 날 것 같은데요? 활이 이렇게 둘이죠. 저는 얘로 가겠습니다. 승마술과 활. 아니, 공학으로 갈까? 공학으로 가죠. 벽 지키기 갑시다. 벽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고요. 당신의 최대 업적은 양손무기부터 했네. 오, 양손무기로 가죠. 양손무기로 갑니다. 다른 수많은 칼라디아의 가족들처럼 당신의 삶 또한 전쟁 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수많은 군대가 지나가고 난 뒤 황폐해졌습니다. 결국 당신은 재산을 처분하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두 동생들과 함께 안전하다고 알려진 새 도시로 향했습니다. 두 동생이랑 형제가 따로 분류되어 있네요. 형제는 어떻게 형인가? 되게 무식하게 생겼네. 새 도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당신이 묵고 있던 여관이 약탈자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살해됐고 두 동생들은 납치당했으나 당신과 당신의 형제는 이것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적들을 제압했다. 한손무기 운동 능력. 운동 능력으로 하죠. 약탈자들을 제압했다. 이름 소르가르드. 이게
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바로 가겠습니다. 도바. 이름 도바. 이렇게 됐습니다. 스터지아, 기족의 동료, 강한 완력, 마을의 대장장이를 일했고요. 주둔지에 경비병으로 복무했으며 전투에서 적을 쓰러뜨린 그런 이제 그리고 적들이 나타나는데 약탈자들을 또 제압하는 무식한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난이도 그거는 따로 안 되나 보네요. 제그 동료들 동료는 따로 안 되고 제 부하들이랑 동맹군의 피해만 있네. 아, 전제 부하들을 삼국지처럼 무쌍하는 식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나 봅니다. 베테랑이랑 어려움을 이렇게 했는데 어려움이 더 어려운가 보죠? 베테랑이 중간인 거 보니까? 출생 사망 비활성화 플레이어가 사망할 수 있는지 선택합니다. 이거는 안 누르는 게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안 죽어야 되니까 매우 쉬움으로 가겠습니다. 시작하죠. 도바, 우리가 놈들을 추적한 지 3일째가 되었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놈들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봤어. 동생을 구해야 돼. 싸워야겠지. 튜토리얼 건너뛰기가 있네요. 건너뛰죠.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빨리 가자고. 아, 빨리 가자니까. 좋아요. 끝에서 찾아보자. 원 찾게 되면 서신을 보낼게. 한 가지 더, 우리를 얕보게 해선 안 돼,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사람들 이끌게 될 수도 있잖아, 귀족들처럼. 우리도 가문의 이름과 깃발을 정하자. 오. 뭔가 받았네요? 떠나기. 훈련장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나무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부상당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되게 작네요. 당신 식수를 건네고 그의 상처를 채설다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행 중인 의사로 당신의 호의로 보답하고자 자그마한 동으로 만든 유물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가 덧붙이길 이 물건은 그가 한 전사를 치료해 주고 받은 것으로 네르체스의 우행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더이 부분에 대해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뭔가 받았다고 해요. 제가 좋은 일을 해서. 아, 성. 킴. 완료. 가문. 원래 이제 워밴드에서는 귀족으로 선택하면은 이걸 정했잖아요. 진행하다가 영지를 받으면 또 정했고. 근데 이번에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귀족도 아니고 영지도 없는데 가문을 정한다고 합니다. 허세 부리려면은 세 보이는 걸로 해야겠죠? 드래곤 없나? 아, 다 약해 보여. 개세 보이는 문양 없나? 아, 왜 닭들만 있어. 드래곤은 없고. 이거 뭐죠? 개미핥기인가요? 코끼리구나. 이게 용이네? 아, 너무 약해 보인다. 용이 아니라 물고기 같은데 나무뿌리 같기도 하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화난 닭. 화난 닭. 이 정도 크기? 완료. 이렇게 가물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화면 어떻게 돌리지? 아, 이렇게 돌리는구나. 자, 그러면은 저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임무 이거는 아까 그 뭐야? 아, 이거는 대화에서 물어. 이거 퀘스트를 제가 전에 안 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번엔 이런 거를 좀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가문을 재건하기. 동생 찾는 임무 없네? 아, 일단은 가문 티어 올리는 이거를 하겠습니다. 가문 재건이랑 우행조사. 귀족을 만나면서 병사도 모으고 돈도 모으라는 거죠. 동료도 고용해야 되네요. 좋아요. 아, 내 동생 어떻게 구해, 그러면. 제스티아. 주요 생산품 멧돼지. 멧돼지를 사서 다른 데 팔라는 거죠. 병사 모집하기. 아, 기억날 것 같다. 이랬었군요. 이게 얘 마을이랑 친해지면은 여기까지 다 고용할 수 있던 걸로 알아요. 어떻게 빨리 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가? 빨리 감기가 3번 누르면, 아! 자, 병사 모집. 테베아에 왔습니다. 아, 일단은, 둘더 모집하고요. 여기는, 양인가 보다. 양 50원. 일단 하나씩만 사겠습니다. 어디서 처분해야 될지 모르니까. 야, 양손 지금, 아, 찍을 수가 있네. 아, 이거를 제가 찍고 싶었거든요. 위대한 전사의 길. 이게 이제 숙련도 250을 초과하면은 점수 하나당 공속이랑 데미지가 증가하는 건데, 이거 찍어보고 싶었어요. 계속 올려서 진짜 막 찍어보고 싶었는데, 못 찍었었거든요. 양손 무기 핸들링이 10% 증가합니다. 당신을 지휘하고 있는 보병의 양손 기술이, 오! 아, 이런 게 있네. 내가 지휘하는 보병들의 양손 무기 기술이 올라간대요?
향수무기 사용시 방패에 대한 피해량이 30% 증가하고요. 플레이어가 이끄는 진영의 보병이 방패에 가하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아, 이거 바뀐 것 같죠? 뭔가 패치되면서 이런 식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뭘로 하지? 이거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기술 증가가? 핸들링 10%면은 빨라지는 거겠죠? 막기 전에 배버리겠습니다. 스트롱 그립. 이거 뭐야? 이 숙련도가 빨리 올라가는 기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써버렸네요. 여기 느낌표가 있네. 퀘스트 같은 거 있나 보다. 퀘스트를 한번 볼까? 여기 있다. 방문하기, 대화하기. 미안하고 당신을 모르는 사람 같고. 내 이름은 도바라고 하오. 저는 오로스라고 합니다. 이곳의 지주이지. 제가 마을 사람들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양을 거래하고 있어. 더 이익을 낼 수가 없어. 다른 거래를 제안하고 싶어. 이렇게 싸게 판단 말이오. 양 여섯 정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물건을 살 사람이 있는 시장을 찾고 판다면은 돈을 벌 수가 있지. 내 제안 다음과 가서 물건을 빌려줄 테니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팔고 돈을 돌려주시오. 아! 동료 중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도 있네요. 좋소, 물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오. 알겠지만 물건은 항상 도적들을 끌어드립니다. 잘 무장한 병사 4명은 충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 받아서 돈 돌려주래요. 6마리면은 6, 5, 30. 이거 손... 아, 됐어. 내가 팔고 말지. 난 이미 양을 싣고 있어. 뭐야? 아, 이게 이미 미션을 받았다는 거구나. 큰일 났다. 아, 양이랑 은강석 흑자 보는 곳이 없어. 약탈자라도 잡어. 저 따라갈 수 있니?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 빨리 가! 그렇지. 뭐라고 글씨가 이렇게 겹쳐서 보이지가 않네요. 당신과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 포기해. 자, 갑니다. 튜토리얼 있네요. 됐고. 따라와! 나를 따르라. 다 혼내주겠어. 어딨어? 저기 있네. 제가 방패랑 도끼를 들고 있군요, 지금. 팔도 있고요. 약탈자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다 모여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싶지 않은데. 아니, 나 뭐 던진다. 야, 빨리 가. 뭐 던진다. 존나 아파. 됐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아, 너 겁나 느려. 양손무기 잔뜩 찍었는데 양손무기가 없어. 아파. 간 좀 그만 봐, 이씨. 뭐야? 나밖에 없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죠? 진짜? 쟤만 잡으면 이긴다. 이겼다. 명성과 사기를 얻었습니다. 이거 난이도 높았으면 나 전멸했다. 말도 안 돼. 일단 이렇게 받았고요. 너무 빡센데. 잔뜩 받았습니다. 물품 허용량을 넣어버렸네요.
움직일 수 있나? 아, 움직일 수 있다. 좀 느리지만, 많이 느리네요. 하지만,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거. 오! 아마 웬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광석 죽기 어때? 아이, 개새끼. 아! 웃기지 마. 이거 취소. 150원으로는 안 된다고? 153원을 줘야 돼? 알았어. 살려줘. 아, 또 부하들만, 이건 반칙이지. 이건 반칙이지. 야, 이건 아니잖아. 방금 놔줬잖아. 아, 너도야? 너도 150원이야? 155원이야? 더 뜯어간다고? 여기서? 내 패착은 어줍지 않게 무역한다고 손을 벌린 겁니다. 오! 드디어 양 처분된다. 은광석 70원 주고 산 것도 처분하고요. 양다 사갈래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야, 떡상. 일단 제가 양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싸고라, 저기다, 저기, 마크 뜨죠? 나 이렇게 멀리 왔어요? 저기까지 가야 돼? 가자, 다시. 아, 나좀 완전하게 추운 눈 박힌 인데서 좀 이득을 보고 싶은데, 스터지아 보너스를. 잠깐만. 그냥 아무 데서나 살아야겠다. 사고라 일단 처분을 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조용히 가야겠다. 왔다.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강해진 다음에 돌아다니겠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눈대 있는 데서 이득을 본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돈 가져왔어요. 명성 올랐다. 명성 엄청 많이 주네. 관계도 됐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 동네에서 평사 좀 주세요. 아, 이게 개인이랑 친목을 하면 이렇게 해주는구나. 자, 여기서 사냥을 하면서 입에 일단 풀칠을 하겠습니다. 이제 무역으로 돈 벌기에는 조금 거래 기능이 좀 떨어지네요, 제가. 혼내줘. 껴! 그렇지. 잘 싸. 그렇지. 그렇지. 어디가? 뭐야, 다 잡은 거야? 완료. 퀘스트 한번더 받아볼까요? 병사 훈련시키기, 방문하기. 아, 퀘스트가 이렇게 원래 뜨는구나. 나는 도발하고 하오.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여기는 좀 소란스럽다고 할수 있어. 나도 총구석 건달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긴 한데, 전사들의 상대가 되긴 무리요. 만약 당신이 이 녀석들을 훈련시켜준다면, 영주님들의 병사들처럼 만들어달라는 건 아니요. 그래도 뭐 도적과 싸울 수 있을 정도는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경험 좀 쌓게 만들어주시오. 세상 구경 좀 시켜주겠습니다. 저렇게 언제, 어느 정도까지 올려주면 되지? 한두 명 죽는 거 운이라고 할수 있지만, 모두 학살당하게 하지 말아줘. 아, 대화하기를 안 하면 이렇게 맵 이동을 아예 하는군요. 자,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해주면 되는데. 다섯 명 훈련시켜주면 된대요. 그냥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나? 자, 어떡하지? 21명? 자신 없는데? 21명은 거릅니다. 훈련시켜야 되는데 지금 퀘스트 하나 더 받을까요? 퀘스트로 한번 가. 곡식 종자가 필요한 사고라. 아, 대화해보죠. 나는 도발하고 하오.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곡식 종자가 없어. 백포대가 필요해. 근데 35포대도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래. 이거 나 못하지. 아니, 국물을 어떻게 구해? 돈이 없는데? 제일 싼게 8원이었죠. 100포 되면은 800디나르인데.
얘가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상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수가 없네요. 미안해. 떠나야겠어. 아, 너무한데, 이거. 자, 포로스. 포로스의 무기. 아이고. 양손 무기요. 아. 양손 포람 말고, 포람이랑 양손 무기랑 분류가 다른 걸로 알거든요, 숙련도가. 아, 너무 싫다. 없다. 그냥 아예 안 파네. 오, 21명! 이거 비빌만 하죠. 추가만 안 오면은. 잠깐만. 9명. 아, 어떡하지? 9명 추가될 것 같은데? 아냐. 아, 30명! 1.5배. 근데 제 병사들은 업글을 했거든요? 이거 모르죠? 내가 10명 배면 돼. 다 모여봐. 일단은 나 원거리가 없기 때문에 쟤 정면에서 오겠죠 뭐? 어디 좀 조금 숨을 만한 데서 엄폐하고 있다가 덮치고 싶은데. 일로 와봐. 여기서 대기를 하시고요. 이게 진영도 바꿀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선형진이라고 돼 있네. 아 잠깐만. FE?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F5로 할까요? 사각방진으로 있어봐. 자자 저기 있다 돌 던진다 다 모여봐. 최대한 붙어 있다가 나무들도 좀 끼고. 좋아. 돌진. 죽여, 이씨. 죽여. 잠깐만. 내가 죽어. 내가 죽어, 어떡해.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얘는 왜 이렇게 튼튼해? 나만큼 튼튼한 것 같아. 오, 아, 돈까지 뺏어가겠다고? 모든 걸 빼앗아 놓고? 이래서 무역을 하는구나. 300원으로 부활해야 돼. 야, 이거 독하네. 한번 치면 한 번이 끝이야. 한 번도 지면 안 되네. 이거 너무 독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임무도 실패했겠다. 횡단하죠. 눈 덮인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눈 덮인 공간이죠. 근데 여기는 그치, 이거 눈이죠? 나무 없나? 여긴 완전 눈 덮인 곳인데 못 가는 데인가 봐요. 그쵸? X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눈 덮인 나무, 눈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보너스를 받지? 내가 생각하는 눈 덮인 동네가 아닌데? 여기까지 눈으로 덮여 있어야지 선원지대 보너스 받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돼 있어? 이 가서 보너스 받을 수 있긴 한가? 나 여기 갈 일이 없잖아요. 여기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 있는 데를? 여기가 보너스를 받는데요? 건물 구조도 별로 그렇게 추운 동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설원이 아니라 그냥 설탕 뿌려놓은 거 아닙니까? 더운 거, 차가운 거 가릴 때가 아니다. 빨리 가자. 아, 진짜 보너스 받을 수 있을까? 보너스가 왜 이렇게 안 받아질 것 같지? 여기까지 눈으로 덮어달라고. 혹시 사계절이 있는 건가, 게임에? 아니, 애초에 사계절이 있다고 해도 이 동네에서가 사계절을 받아야 되나요? 하,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갑니다. 쫄려서 안 되겠다. 업그라자. 너 이게 센거 맞나? 좀볼수 없을까? 너희들의 그 성능을?
대화라도 좀 해서 너희들의 그 기능을 보고 싶은데. 아, 여기 볼수 있구나. 아, 숙련도가 40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60이었죠? 한 손이 뛰어넘었어. 안 돼, 안 돼. 한손안쓸 거야. 빨리 양손 무기 내놔. 100원밖에 없네, 나. 괭이? 괭이라도 내놔요. 괭이라도 내놔. 방패 빼버려야겠다, 나. 어떻게, 이건가요? 물품인가요? 자. 방패 빼버려, 아예. 미련 남아. 가자. 갈수 있나, 나 일로? 못 가잖아. 못갈것 같아. 못갈것 같아. 아, 잠깐만. 너희 다 지나가. 내 양보할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아, 오지 말라고. 왜간 거야, 그럴 거면은. 저기다 파란 거. 잠깐만. 턴 잘해, 턴 잘해. 잠깐만, 어떡하지? 얘네 합류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안 하겠지? 일단 마을로 가, 일단 가. 붙으면 무조건 진다. 이 마을에서 대기하는 기능이 없죠. 일단 병사라도 좀 내놔봐. 가진 것도 없는데. 아, 돈이 판매가 되네. 비싸네. 아, 이렇게 돈이 없지, 근데. 아, 있어, 돈 있어. 아, 잠깐만, 이거 나 어떡할, 잡혔잖아요, 그냥. 병사를 늘린 게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겠네? 아, 잠깐, 어딜 누른 거야? 아, 간다. 그러면은, 해적단은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어디, 일로 가야 되네, 절로 가야 되네, 위로. 병사 늘리면서 가겠습니다. 만약 눈에 보너스를 받는다면은, 병사가 내 쪽이 좀더 많아도 도망가거나 잡을 수 있겠죠? 하나 줘. 아, 약탈자 8명 너무 맛있겠죠? 여기 눈밭 보너스 받나요? 오, 뭔가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 8명을 상대로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모습.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양손으로 져줄래? 부탁인데? 양손으로 져줄래? 양손으로 쥐고 있는 거야, 지금? 왜한 손으로 이러는 거지? 아, X를 누르면 되는구나. 이리 와. 다 이리 와. 이리 와. 왜 이렇게 튼튼해? 좋아요. 자, 향신료 상인이 밀렵꾼 부대 퀘스트가 있네요. 이거 해볼까요? 대화하기. 나는 도바라고 하오.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있어. 무두질 공방에 쓸 가죽이 필요해서 사냥꾼을 고용했어. 가져온 가죽을 어디서 났는지 굳이 묻지 않았지.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놈들이 이제 깡패가 돼서 나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 내가 뭐라 하면 돼? 사프나로 가서 죽여줘. 다른 방법은 없겠어. 당신 동료 한 명, 19명의 병사가 있을 정도면 가능한가 보죠? 알겠어. 내가 가겠어. 되게 NPC들이 말이 많네요. 가겠어 하면은 그냥 알았어 하고 보내면 될 걸. 여기라 그랬죠? 여기 왔는데 어쩌라는 거죠? 너가 밀렵꾼 아닐 거 아니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대화하기. 난 도발하고 하오. 질문이 있어. 안 되네? 질문이 아예 안 뜹니다. 이 근처에 있는 거겠죠? 도적이? 된다. 밤에 가면 되네. 밀렵꾼과 싸우죠. 자, 몇 명이야? 아, 14명이야? 아, 근데 강하진 않겠지? 일단 내려서 같이 가자. X. 양손으로 쳐. 얘네를 보내보면 어디로 갈지 알겠죠? 이쪽이구나. 가자. 나보다 한보 앞서서 가면 안 될까, 너희들이? 나한 사람만 치면 아플 것 같은데. 뭐 해봐. 어떻게 해야 되려나? 방진을. 사각방진으로 일단 해주죠. 사각으로 서봐. 자. 좋아.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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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 뭔가 쏘고 있어. 한 뭉탱이가 돼서 다 혼내주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어 뭐야? 뭐 던졌나 보다 얘네들. 뭐 얘 튼튼해 튼튼해. 하지만 안 되죠. 물량으로 이기죠? 비겨봐 비겨봐. 아 됐다. 우리 애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어 왜 이렇게 잘 싸워? 얘네들은 현실적인데 나만 이지고. 어? 성공. 어 관계가 그냥 바로 증가되는구나. 가서 뭐 보고 안 해도. 그쵸. 안 떴네. 대화 좀 하자 우리. 나의 친구. 이렇게 됐습니다. 너랑 친해지면 뭐하냐. 병사가 없는데. 전사들은 군인이 됩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17명 빨리 빨리 덤벼. 딱 먹기 좋은 양이네 17명이. 아아 곱살이 마 내건데. 그래 나누자고. 맛있는거 노나 먹어야지. 우리 애들을 뒤로 빼고 우리 애들 방진을 좀 펴야겠다. 그냥 돌진해라. 어차피 우리가 뒤에 있네. 이리와. 하나씩 빼먹어야겠어. 아이고 코앞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무슨 버릇이야. 아 끝났네 이미. 아 근데 되게 빨리 도망가네요 베노로드가. 아 노잼 전투였어. 동료를 고용할까요? 저 무기는 어차피 갱이 있으니까 동료를 하려면 도시로 가야 되죠. 와 여기 잠깐 뭐야. 잠깐만요. 아 이런 아 이제 눈이 다 쌓여있네. 야 여기네. 여기가 나의 해피존이었네. 이제 바르노바포를 일단 갑니다. 동료가 있어야 되니. 선술집 물고기 검사 허르. 검사 대화 좀 하자. 나는 도박힘이라고 하오. 말해주겠소. 나는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누구에게도 말이오. 아마 여기 있는 와인잔에게나 했겠지. 하지만 이건 알아두시오.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간 당신의 혀를 잘라버릴 거요. 나는 재능을 받았어. 어쩌면 하늘로부터, 어쩌면 다른 어딘가로부터. 지금껏 싸움에서 내가 죽일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하지만 전쟁은 좋아하지 않소. 군대나 난폭한 자들, 허세꾼들, 주장뱅이와 강간범이 천지거든. 내 특기는 좀 다루. 당신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지. 당신이 그를 죽이라고 돈을 지불한다면 나는 그를 찾아내고 그를 열받게 하고 욕을 퍼부을 거요. 그는 아마 칼을 꺼내겠지. 그리고 그게 그 이생의 마지막 실수가 될 거요.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이건 공정한 싸움이 아니지. 난 뒤에서 칼을 이건 공정한 싸움이지. 난 뒤에서 칼을 찌르진 않소. 불명예스럽지 않소. 야 우리 내 검이 되기에 적당하죠. 하지만 어떤 영주가 있었소. 내 고객 중 한 명이야. 명예라고는 모르는 녀석이었지. 내게 돈을 지불하라고 하자 거부하더군. 내가 그를 모욕하니 검을 뽑으면서 부하들을 시켜 나를 내쫓았소. 한 명쯤은 상대할 수 있겠지만 세 명은 무리였소. 나는 너가 필요해. 너가 그만한 남자라면 너의 부대에 들어가겠어 라고 하네요. 지금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 내 부대에 와. 600원 주겠습니다. 600원 아깝지 않죠. 물고기 블라크라고 있는데 일단은 한 명만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동료라는 거는 한 명 한 명 모아서 애정을 나누면서 여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또 로망 아니겠습니까? 이 허르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다른 동료를. 너 말 타니? 건방지게? 잠깐만 대화 좀 할까 우리? 대장 무슨 일이요? 당신 직책에 대해서. 뭐야 얘 무기 어떻게 바꿔주죠? 아 이거였지? 맞다. 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였죠? 아 한손무기 쓰는구나. 아 말은 타지마. 누구 허가받고 말을 타. 말은 내거야. 안장은 내가 팔아주겠어. 아 적용. 어디서 말을 탈라 그래 건방지게. 자 볼까요? 나 이거 찍기 전이에요? 아 한손 아 한손. 플레이어가 이끄는 병사들의 한손 무기 전투력이 상위 티어 병종만큼 향상됩니다. 와 너무 좋다. 방패벽 진행
진영 사용 시 보병이 받는,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편하게 이거 쓰죠. 자, 검사 허르. 야, 미쳤다. 아니, 200이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200짜리를 이렇게 싸게 주고 샀다고? 미쳤네. 승마술 1이면서 왜 말 타고 있던 거냐? 이거 둘이 적용, 활성화라고 써있네? 아, 둘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손 기술 60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43인데? 그리고 휘두르기. 아, 속도가 빨라지고요. 보병도 빨라진데. 활성화되어 있다는데 진짜 활성화되는 건가? 양손무기로 상대 최대 체력 25%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30% 확률로 넘어뜨립니다. 와, 이거는 제가 올린 다음 보겠습니다. 뭐 강하다는 거겠죠. 이거 있을 만큼. 좋아. 아, 좋은 동료 얻었구만. 이제 도적단은 뭐, 아 맞다, 잠깐만요. 제 한손무기 들고 있었죠. 아, 일단은 약탈자. 양손무기 구해야 되네. 두 개 구해야 되네. 누가 허리였니? 방패 없이 한 손건만 들고 있던 녀석 아니었나? 여깄다. 코앞에 있었는데. 알아서 뒤에 좀 서있는데 돌멩이 안 맞으려고. 빨리 와! 저기 있다. 여기서 기다려. 돌멩이 맞기 싫어. 자, 여기서 기다리고. 그렇지. 돌멩이를. 그렇지. 껴! 아이고, 야, 비켜! 바쁜데. 야. 어우! 승리. 얘가 싸울 필요가 없네? 아, 너무 좋다. 아, 이거 손이죠? 아싸. 일단은 동료도 모았고 명성만 있으면 되나요 이제? 아, 돈이랑 명성 빨리 해야겠구만. 아, 이거 잠깐, 돈이 겁나 빨리 나가잖아. 약탈자 빨리. 약탈자가 너무 없어요. 한 놈도 놓칠 수 없다. 진짜 다 죽여야 된다. 오? 어우, 잘 싸운데. 그렇지. 상대도 안 되죠. 이쪽 피해 없이. 아, 어디에 있으려나? 약탈자다. 얘들아, 몸으로 막지 마! 어우, 됐다. 너도 죽어, 씨. 좋아요. 아니, 약탈자가 이렇게 없다고? 아, 65원 남았어. 어떡해. 내가 이래서 벌어야 되나? 퀘스트 좀 주세요. 훔친 작물 매매. 아, 이 판매 못하고 있대요. 아, 이거 해야겠다. 난 도발하고 하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꼭두 새벽보다 밤늦게까지 매일 일하는데 식탁 위에 빵이 올라오는 게 드물다네. 왜 그런지 아나? 내 상품이 올바른 가격에 팔 수 없기 때문이야.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소? 양모 6개를 암프렐라의 가정부 란다나에게 가져다 준다면 잠깐이나마 내 목숨을 부지할지 몰라. 암프렐라가 어디지? 뭐야. 이곳을 떠나려고 하자 누군가가 말을 겁니다. 아, 당신이 염색업자에게 좋은 물건을 받았다고 들었어. 그때가 명예로운 잘못을 저지른 것 같소. 허나 세상에는 법이란 게 있지. 물수품들을 넘기시오. 좋아. 옳은 결정이군. 책임감이 있어. 매력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대신 관계가 떨어졌고요. 좋습니다. 왔다. 빨리 이번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임금 주기 전에. 그렇지. 100원이다. 어떡하지? 빨리 여기서 일단 거래해. 아직 임금 안 줬죠. 빨리 판매해.
일단 오늘 하루 버텼고요. 아 진짜 약탈자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귀족들과 대화를 하라는 퀘스트가 있었죠. 대화 좀 하겠습니다. 도발하고 하오.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 아 간단한 질문이 있어. 아, 나 이거 어떻게 대화하는 거지? 얘네랑 하는 게 아닌가? 장군이 아니라 성으로 가서 대화하는 건가? 스벤? 도발하고 하오. 오, 우행! 우행에 대해 알려주시오. 1077년에 있었던 펜드레이크 대전투를 말하는 것이오. 네르시스 황제는 쿠자이트와 아세라 이인과 함께 군을 이끌고 스터지아, 바타니아, 그리고 블란디아와 싸웠었어. 그럼 그에게 재앙과 같았어. 그가 거기서 죽었으니 말이오. 승자라고 그다지 나온 건 아니었어. 라간바드가 좀 아는 바가 있어.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였네요.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되겠지? 그것보다 돈이 너무 없는데 나 지금. 잠깐만요.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보내야겠다 얘네들. 제국 애들 좀 보내자. 제국 다 빠져 그냥. 다 꺼져. 얘네들만 데려갈 거야. 이러면 임금이 81. 임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돈 없죠 지금. 퀘스트나 보자. 아 무슨 동물이 필요해.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 임금을 지금 몇 날? 오 대박! 야 23명 한꺼번에 덤벼. 아,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번에 몰아치는 게 어딨어?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붙어야 되는데. 8명 빠지고. 8명 빠지면 이길만 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있으니까. 18명. 18명이면 할만하지. 잠깐만 이거를. 아 이렇게 밀당하겠다고 진짜? 물어. 물어. 이거는 이기겠지. 이제 티어가 꽤 높기 때문에 가자. 아 이거 질것 같은데 왜? 왜질것 같냐? 아. 이거 지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야. 동료도 잃어버리는 거야. 모여봐. 방패벽. 방패가 있죠. 돌은 무시해도 되나? 천천히 와봐. 돌을 못 던지는 구간에서 온다 온다. 야야야 빨리 가 빨리 가. 검사야 넌좀 뒤로 가야지 멍청아. 넌 돌멩이 방책이 없잖아.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나는 도와주고 가야지. 아 이거 나 잠깐 이거 갱이로 얘네를 어떻게 이기냐? 아 너무 느려 갱이 씨. 아 갱이 너무 느려 잠깐만. 어디서 자꾸 덤벼대 씨.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은? 우리도 도망가고 쟤네도 도망가는데? 나이 높았으면 진짜 쪽도 못 썼다 나 진짜. 야, 어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은? 퇴각하죠. 뭔가 안 끝나네요. 일단은 떠납니다. 아,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체력 14% 됐어. 자, 상단 호위하기. 훔친 작물 매매. 아, 상단 호위. 와,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되니까. 저 12명, 저거. 나 지금 몇명 싸울 수 있죠? 다 싸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허르랑 납. 허르 나허나 싸울 수 있을까? 허르만 못 싸우네. 야 빨리 덤벼. 그래 이게 정상이지. 아싸 임금 줄었다. 우리 죽어도 이득이야. 임금 줄어서 양손.
죽어도 이득이야. 양 임금 줄어서 개꿀. 이겼다. 빨리 아이템 팔고. 아, 병사 20에 2000의 명성까지. 명성은 줄지 않기 때문에 명성 37이죠. 에, 돈이 문제다. 돈만 벌면 돼 이제. 진짜 빠르다 나. 됐다. 야,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약탈자가 많아요, 정상이지. 아까는 아니 왜 10일 동안 약탈자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상단오이? 토적을 몇 명 잡았다고 들었어. 내가 시킬 일이 있나? 심리안의 강도대와 맞춘다고. 이곳은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서 강도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새 상단을 꾸릴 건데 600을 줄 테니까. 오! 좋습니다. 널 어디까지 데려가면 되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바로 그렇게 잡아먹히면은 너무 좋지. 내 거다. 8명 다 내 거다. 오, 야, 잠깐만. 얘네 보통 벌레가 아니었어. 야, 잠깐만. 방벽! 그렇지! 오, 큰일 날 뻔했네. 하지만 안 되제! 이게 안 와! 마지막 한 놈 놓칠 수 없다. 아! 봐주겠다. 명성도 주고 너무 좋고. 퀘스트 깨면 또 명성 주겠지? 아, 해적이구나! 진짜 센 녀석 아니었나요? 어벤드 때? 한손무기. 아,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임금 얼마 내야 돼? 80원 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상이 너무 짜다. 아니, 내가 얘네를 데려다니면서 내는 임금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적잔데? 어디를 가는 거지? 어디까지 가는 거지?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왔다고요? 일로 가는 거였어? 됐다. 무기 좀 하나 사고 싶은데. 양손 무기로. 도끼다. 훨씬 가볍고요. 속도 훨씬 빠르고요. 데미지는 비슷한데 길이가 좀 낮고 제어. 이렇게 돼 있네요. 드디어 무기다운 걸 꼈구나. 이거는 버리겠습니다. 그 검사한테 안 줄게요. 여기도 추운 데인데 여기서 퀘스트 좀 깰까요? 양조사 상단 매복. 이건 뭔 소리죠?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강한 도적단이 있을 것 같다. 아, 상단을 호위하라는 임무입니다. 가자. 와, 26명이나 있어? 나보다 많아. 상단과 떨어져서 호위를 하면서 도적이 나타나면은 잡아주려고 해요. 된 거야, 지금? 아니네? 됐다. 도와. 근데 초원 도적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 상단도 내 명령을 따르네? 일단 방패막을 하고. 방진을 해. 야야야야, 고! 부딪혀! 아따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사각방진으로 부딪히는 게 좋네요. 잠깐만, 뭐 해봐. 아, 쟤 돌면서 저 던지는데? 개치사하게? 자, 방패 들고. 저 어떡하지? 달려올 생각이 없는데?
일단 약탈자 잡고 온다 온다 오는 놈들 있다. 주제 파악 못하고 또 오는 녀석들 있죠. 뇌절하는 친구들. 어 뇌절 미쳤고요. 바로 저승으로 보내줘. 내가 너무 하는 게 없다. 이리 와 방패 들고 방지 사각방진으로. 좋아 좋아 다 던져서 지금 오죠. 뭐 쟤는 왜 살려줘? 뭐야? 어디 볼까? 아 관계가 증가했습니다. 44골드를 노획했습니다. 진말이 생긴 게 좀 좋네요. 와줘서 고맙소라고 하네요. 퀘스트 완료. 어 이거 되게 금방 깨졌다. 저기 강해서 그런가? 초원도적은 진짜 세네요. 저거는 투창 잘못 맞으면 우리 애들도 많이 상하겠는데? 퀘스트가 중요하네. 약탈자 내놔. 약탈자 딱 대. 어디서? 그치. 좋아요. 되나? 아, 아직 부족하다, 돈.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상단 호위. 이거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아, 설마. 상단 뭐 호위해달라는 거겠죠? 600원. 오르톤 가르드? 오르톤 가르드는 또 뭐야? 아, 여기다, 여기다. 와, 가깝다. 엄청 가깝다. 들어가세요. 좋아. 이렇게 해서 2,400원 됐고요. 임무에서 이제 동료랑 뭐만 있으면 되지? 명성사랑 동료 둘만 있으면 된다.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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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싸운다. 와, 얘들아, 빨리 붙어. 얘네 나한테 돌 던지잖아. 그렇지. 아, 그렇지. 어이구 왜 나한테 와? 깜짝 놀랐네. 그만 찔러, 그만 찔러. 좋아. 이제 징집만 하면 되죠? 농민 주네. 이러면 바로 깨지는 건가? 가문 재건하기 완료! 가문 재건을 하면서 명성을 25인가 받았대요. 어, 이러면 끝난 건가, 그냥? 당신은 성공적으로 가문을 재건했습니다. 우행조사만 하면 되나? 와, 넌 가문 계속 올리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찍을 수 있게 됐다. 아, 도끼 메이스 사용 시 데미지가 5% 증가합니다. 보유한 영지의 치안이 매일 0.5 증가합니다. 와. 이거 도끼 메이스 양손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 휘두르기 속도가 빨라지면 다 영지의 민병대 수가. 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 할래요, 그냥. 어차피 뭔가 검색이 될 것 같고. 양손 휘두르기, 지휘하는 보병의 휘두르기. 두손 도끼랑 메이스는 왜 이렇게 보정을 많이 해주지? 양손검이 더 좋아서 밸런스 배치를 한 건가, 이렇게? 보병의 데미지 증가, 휘두르는 속도 증가. 속도로 하겠습니다. 검이 좀 편하고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허르 뭐 안 찍은 거 있어요? 뭐 1로 돼 있는데? 내가 안 찍은 게 있다는 건가? 아. 이동속도가 10% 증가하고요. 도보병종의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최대 체력이 5 증가합니다. 당신 부대의 도보병종. 오. 둘 다 너무 좋다. 근데 이걸로 할게요. 좀 운용하기 편할 것 같으니까. 다 찍어버려야지. 아. 재밌었다.
뭔가 배고프네요. 우리 가문의 티어. 아, 다음 티어는 이제 명성 150이 되면은 추가 동료 제한도, 아, 추가 동료 제한이 있었구나. 부대 규모도 증가하고요. 봉신이 되기 위한 조건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배노로도 하니까 기반이 잡혔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좀 많이 위험한데 지금도. 저는 이 스터지아의 특성을 살려서 이 눈 있는 동네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네요. 20% 느려지는 거 20% 완화라 그래서 이 감소되는 폭이 20% 완화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속도가 20% 빨라지는 게 아니라 효과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돌아다녀 본 기준으로는 굉장히 빨라요. 예, 병사 자신의 절반 정도인 병사도 잘 잡고 제가 이제 말도 없는데 제가 탄 거랑 뭐 한두 마리 있었죠. 그래서 불구하고 굉장히 빨랐습니다. 재밌게 잘 즐겼고요. 여기서 생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바!